아이로더를 실행을 할때 어떤 옵션들이 제공이 되는지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S라고 하는 옵션은 접속할 DB의 IP, 서버 IP를 지정하는 옵션이 S라고 하는 옵션이고요. 그다음에 U라고 하는 옵션은 이제 DB의 사용자, DB 유저, 접속할 DB의 유저를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P는 유저에 대한 패스워드를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포트 같은 경우에는 DB에 대한 리슨 포트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포트 언더바 NO라고 하는 그 값을 통해서 DB 포트를 사용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해당 포트를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로그 같은 경우에는 업로드나 다운로드, 그러니까 아이로더를 실행을 하고 나서 그 실행된 결과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로그를 기록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로그라고 하는 옵션 뒤에 파일명을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로그라고 하는 옵션을 왜 사용을 하게 되냐 하면 이 로그 옵션을 사용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떤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에러 원인을 찾기가 좀 불분명해집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화면상에 뿌려지는 에러 메시지를 보게 되면 토탈 몇 건이 로드가 됐고 토탈 몇건 중에 몇 건이 로드가 됐고 몇 건이 실패가 됐다. 이 정도의 간단한 에러 메시지밖에 출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로그라고 하는 옵션을 이용을 해서 좀더 자세하게 이게 뭐 어떤 데이터 형식이 잘못됐다거나 뭐 타입이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뭐 중복돼서 에러가 발생이 됐다거나 어떤 정보를 알아야 원인을 알아야 그거를 해결을 하고 다시 업로드나 다운로드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세한 로그를 보기 위해서 로그라고 하는 옵션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배드라고 하는 옵션은 수행 중에 발생이 된 데이터가 분명히 발생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 타입이나 형식이 뭔가 잘못돼서 에러가 발생이 됐다. 혹은 뭐 중복이 돼서 에러가 발생이 됐다라고 하면 원인이 발생하게 된그 데이터 값, 실제 그 데이터 값들이 존재할 텐데 그 데이터 값들을 따로 별도의 파일로 내가 저장을 해서 보겠다라고 하시면 배드라고 하는 옵션 뒤에 파일명을 지정하시게 되면 해당 파일에 그 에러가 발생한 데이터들만 별도로 추출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드라고 하는 옵션 뒤에 트렁케이트 옵션을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로더를 이용을 해서 테이블에 데이터를 업로드한다라는 얘기는요. 해당 테이블에다가 데이터를 인서트한다라는 얘기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테이블에 인서트를 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해당 테이블에 이미 데이터가 들어있다라고 하면 중복이 돼서 들어가거나 혹은 이제 중복 에러가 발생이 될 겁니다. 프라이머리 키가 있다라고 하면 중복 에러가 발생을 할 거고요. 프라이머리 키가 없다라고 하면은 동일한 값들이 중복이 돼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나는 테이블의 데이터를 싹다 삭제를 하고 새로 데이터를 업로드하겠다라고 하시면 이 모드 옵션을 이용해서 트렁케이트를 한 후에 데이터를 업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드 트렁케이트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리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옵션을 이용을 하셔서 내가 업로드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이중화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화라고 하는 게 RTBase에서 제공을 하는 어떤 데이터를 복제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아키텍처 부분에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제를 하게 되는데 데이터를 인서트를 했어요. 테이블에다가 아이로더를 이용해서 인서트를 했다라고 하면 이 인서트된 데이터를 복제를 할 거냐 말 거냐. 이중화 구성되어 있는 다른 서버 쪽으로 인서트된 데이터를 복제를 하겠느냐 말겠느냐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리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옵션을 사용하지 않으시면 자동적으로 복제를 합니다. 인서트된 데이터를. 하지만 나는 이 데이터는 복제하지 않겠다. 리플리케이션 옵션 뒤에 false라고 하는 옵션을 지정해 주시게 되면 이 해당 데이터, 업로드하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중화해서 복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경우에는 이 리플리케이션 false라는 옵션 이용하셔서 이중화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행할 때 이런 옵션들을 이용을 해서 접속하는 부분들과 그다음에 접속하면서 어떤 이제 실행될 때 여러 가지 이제 동작 옵션들을 좀 살펴봤고요. 실제로 저런 옵션들 외에 어떤 작업을 동작을 실행시키기 위한 그런 명령어들도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로더가 데이터를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할 때 사용을 하는 그런 유틸리티죠. 그래서 명령어는 크게 데이터를 업로드할 때 사용하는 in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존재를 하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를 다운로드할 때 사용하는 out이라고 하는 이런 명령어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in이라고 하는 명령어하고 함께 여러 가지 옵션들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업로드하거나 out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서 데이터를 다운로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게 뭐냐면 그러면 이 format이라는 건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iLoader를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필요한 어떤 하나의 파일이 있습니다. 그 파일이 바로 이 폼 파일이라고 하는 파일입니다. 그럼 이폼 파일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파일이냐? 우리가 폼이라고 하면은 어떤 형식을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형식인 파일인데 어떤 형식을 담은 파일인데 어떤 형식을 담은 파일이냐? 데이터를 우리가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파일로 다운로드를 하거나 아니면 파일에 있는 데이터를 테이블로 업로드를 하거나 이 테이블에 대한 어떤 형식 아니면 형식을 알고 있어야 이 형식대로 파일로 다운로드를 하거나 아니면 이 형식대로 그 파일에 있는 데이터를 업로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간에 데이터 파일과 테이블 사이에 우리가 어떤 폼 파일이라고 하는 그런 형식, 틀을 두게 되고요. 이 틀을 통해서 데이터 파일을 그폼 파일의 정의가 된 형식대로 테이블에 인서트하거나 아니면 이폼 파일의 형식대로 테이블에서 데이터 파일로 다운로드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로더를 사용하시려면 이폼 파일이라는 것을 반드시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요. 이폼 파일을 만드는 그런 명령어를 폼 아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폼 아웃, 형식을 추출한다라는 거예요. 아웃이니까 어디서부터 추출을 하느냐? 테이블에 있는 그 형식, 컬럼이 어떤 것들이 있고, 컬럼의 이름이 어떻게 되고, 데이터 타입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테이블에 대한 형식을 폼 파일로 추출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폼 파일을 만들 때는 폼 아웃이라는 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파일은 다운로드를 했을 때 생기는 것도 이제 데이터 파일이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업로드할 때 사용하는 것도 데이터 파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파일 업로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파일들은 CSV 형식이 업로드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엑셀이라든지 아니면 혹은 타 DBMS에서 데이터를 익스포트할 때 CSV 형식으로 데이터를 익스포트 하신다라고 하면 그 익스포트된 데이터를 아이로더를 통해서 업로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을 가지고 작업이 된 데이터라든지 타 DB에서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한다든지 이럴 때도 아이로더라고 하는 유틸리티를 사용할 수 있더라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좀더 이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자세한 옵션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T하고 R이라고 하는 옵션이 제공이 되는데요. 이 T하고 R이라고 하는 옵션은 각각 컬럼하고 레코드 간의 구분자를 지정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분자를 지정하시지 않으면 CSV 형식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컬럼하고 컬럼 사이를 뭐 쉼표로 구분을 하게 되고요. 레코드하고 레코드 사이를 이제 계획 문자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CSV 형식으로 저장을 하게 되는데 CSV 형식이 아니라 내가 어떤 특정 구분자를 지정해서 컬럼하고 컬럼, 레코드하고 레코드 간에 구분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각각 T하고 R이라고 하는 옵션 뒤에다가 구분자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F하고 D라고 하는 옵션은 어떤 파일명을 지정할 때 사용하는 옵션들입니다. 그러면 각각 어떤 파일들을 지정하느냐? F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폼 파일. 그폼 파일을 지정할 때 F라고 하는 옵션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D라고 하는 옵션은 데이터 파일을 지정을 할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파일은 뭐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 할때다 지정을 하겠죠. 뭐 A라는 이름의 데이터 파일로 다운로드 하겠다. 혹은 A라고 하는 이름의 데이터 파일을 업로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사용할 때 D라고 하는 옵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룰 CSV 하시게 되면 데이터 파일을 CSV 형식으로, 파일 형식으로 생성할 때룰 CSV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러 한 다음에 뒤에 숫자를 지정해 주시게 되면 지정된 숫자만큼 아이로더 사용하다가 에러가 발생을 하면 아이로더를 멈추게 하는 그런 옵션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한 건의 에러만 발생을 해도 멈추고 아이로더를 수행을 멈추고 다시 그 원인을 찾아낸 다음에 다시 처리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에러가 발생을 해도 일단 작업을 다 끝마친 다음에 발생된 에러들만 찾아서 그 데이터를 수정해서 다시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아이로더를 사용하는 방법이 이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 설정된 값 50이라고 하는 값보다 뭐 크거나 작게 에러라고 하는 카운트를 지정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플릿이라고 하는 옵션은 데이터 파일을 나눠서 저장할 때 사용하는 옵션이 스플릿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T1이라고 하는 테이블에 만 건의 데이터가 들어 있었다. 그런데 내가 스플릿을 5,000을 주게 되면 하나의 데이터 파일에 나는 5,000건씩만 저장을 하겠다라고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테이블에 만 건의 데이터가 있으니까요. 하나에 5,000건씩만 저장하겠다라고 하면 두 개의 데이터 파일을 만들어서 각각 5,000건씩 저장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스플릿 한 다음에 지정해준 개수만큼 데이터, 하나의 데이터 파일에 저장이 된다. 데이터가, 건수가 저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문자 T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대문자 T. 여기선 소문자 T였죠. 소문자 T는 컬럼에 대한 구분자를 지정하고요. 대문자 T는 테이블 명을 지정할 때 사용합니다. 테이블 명은 언제 지정을 하느냐? 폼 파일을 만들 때 지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테이블에서 그 테이블의 형식을 폼 파일로 만들겠다, 폼 아웃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기 때문에 그럴 때이 대문자 T를 이용해서 테이블 명을 지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옵션들이 앞에서 보신 것 같이 좀 여러 가지가 제공이 되는데요. 실제로 사용하시게 되면 이 옵션들을 다, 항상 모두 다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시다 보면은 좀 익숙하게 이런 옵션들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